과학기술. 어쨌든 우리가 독서에서 중요한 게 문제풀이가 아니고 지문을 내가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 지문 독해력이죠. 지식이 아닙니다. 지문 독해력이란 바로 우리가 첫 문장을 보고 다음 문장들의 핵심을 예측할 수 있는지, 첫 단락을 보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을 예측할 수 있는지. 지금 원래 과학기술 지문이라면 우리가 how라는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이 방법들이 쭉 이어지는 X 다음에 Y, Y 다음에 Z 이렇게 이 방법론들, 요것들, 요들 사이의 원인, 결과라는 인과관계, 그리고 이것들이 자, 부피가 높으면 속도가 느리다. 이런 식으로 지식은 몰라도 이렇게 인과관계와 상대적 서술어를 잘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빠르게 글을 읽때 철저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식에 매달리지 말고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라. 이게 과학기술 지문 읽는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제가 실제로 한번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약 정리할 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문제는 더 빨리 풀수 있다. 지금처럼 정보가 많을 경우에는 요약 정리하지 않으면 자, 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답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약 정리하는 연습을 통해서 정답을 쉽게 풀어가는 방법을 익히기 바랍니다. 제가 지문을 그러면 요약 정리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 첫 문장 잘 봐야 되겠죠?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자,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게 수능스럽지 않은 거예요? 혈액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혈액이 어떻게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어떻게 제거하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혈액에 관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수능스러운 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된다. 갑자기 혈액의 역할을 얘기했다가 요번에는 혈액의 응고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혈액의 역할인데 혈액의 응고.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 혈액이란 단어 빼고는 혈액의 손실을 막아야 된다. 그럼 또 여기에 어떻게? 어떻게 혈액이 응고되는데? 혈액의 응고는 그러면 자, 글을 읽을 때 자, 그럼 이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혈액의 응고네요. 아,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혈액의 응고구나. 그러면 혈액이 아니고 혈액의 응고로 오고, 그럼 응고라는 말 속에는 how라는 의문사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이 어떻게 응고가 되지? 혈액이 응고되는 순서에 초점을 맞추자.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의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좀 길죠?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그럼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개념 정의라는 건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 알아두세요. 아, 혈액의 응고를 얘기하는데 혈액의 응고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how야. 어떻게 응고하는지가 how인데 혈액의 응고라는 개념을 설명하면 그 개념 부분은 이제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개념 정의한 부분에서 내가 글을 서술할게. 개념 정의된 범위 안에서 how, 응고되는 과정을 설명할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념 정의되는 부분들 봐야 돼요. 그러면 섬유소 단백질인 이렇게 섬유소로 된 단백질인 피브린 애가 있고 얘네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피브린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꾸. 이게 섬유소 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유소 그물 이렇게 하고 자, 그물이 다시 또이 덩어리하고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가 있는 건 혈소판 마개라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이두 개가 뭉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 두 개가 뭉쳐지면 요거를 이렇게 혈병이라고 한다. 자, 제가 눈이 강조하는 건 우리가 이 시험지 제일 앞면하고 안쪽에 제일 뒷면 안쪽에 보면 여백이 비어 있어요. 그럼 그 여백에다가 긴 여백에다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눈에 잘 보이게끔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각적으로도 한눈에 보이고 다음에 뭐가 나올지도 예측이 되고 전체적으로 핵심 단어들을 여러분이 정리했다면 요즘 시험 추세는 비교거든요, 비교. 여기는 그렇게 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수능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비교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정량에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혈액 응고는 다시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그러면 혈액 응고는 이번에는 혈관 속에서도,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다. 그럼 이게 혈병인데 이게 혈액 속에 있으면 혈전이. 그럼 여기다 갖다 적는 거예요. 옆에다가. 똑같이 혈전, 혈병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혈액 속에 있으면 혈전이라고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밖에서 굳으면 혈병인가 봐요. 그럼 안에 있을 때는 혈전이라고 하나. 이렇게 갖다 떨어져 있는 논리를 갖다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제 설명을 듣지 말고 제가 어떻게 읽는지 초점 맞춰 드리세요. 왜 그 단어를 집중하는지, 왜 이걸 정리해야 되는지를. 자, 이 이물질이, 이물질이 아니고 이물질, 이상한 물질들이 쌓여 동맥 내벽에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이 침착되고 가라앉고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제 문제를 제기했네요. 문제 제기. 자, 이물질이 쌓여서 여기에 이 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속. 이물질이 이렇게 쌓인다는 걸 이렇게 표시하죠. 이물질이 많아지고, 그렇다면 이물질 때문에 혈관 벽이, 안에 있는 벽이 두꺼워지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동맥이 경화라고 하는구나. 몰라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 이렇게. 그러면 그 부위에 이제 혈관이 두꺼워지니까 몰라도 돼. 그 부위에 혈전, 이렇게 피 덩어리가, 응고된 덩어리가 많이 쌓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혈관 질환 등이 일어나서 혈류가 감소. 그러면 이 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피가 못 흐르겠죠. 그래서 혈류가 감소하는 현상.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혈전이 많아지면, 많이 쌓으면 혈류도 내려오겠죠. 이물질이 많아지면 내려오겠죠. 이렇게. 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과관계 적는 거야. 상대 서술어를. 이렇게. 이러한 혈액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 그러면 진짜는 이거네요. 다시 비타민 K의 역할이네요. 그러면 혈액을 응고시키고, 그러면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과 1. 설은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이 2. 순환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상반되죠.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과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 K다. 비타민 K는 처음 들어보네요. C는 뭐, D는 많이 들어도. 그럼 비타민 K, 그럼 앞으로 글의 전개는 얘네가 전제가 되고, 실제 핵심은 비타민 K가 어떻게 이제 이 혈액 응고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돕는지, 그러면 혈액이 잘 순환하도록 어떻게 돕는지 두 가지가 나오겠네라는 거죠. 그러면 전반부는 아직 혈액이 어떻게 응고되는지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건 안 봐도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이 나올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지 벌써 우리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뭘까 그러면? 혈액 순환을 돕는다는 말은, 아, 혈액이 잘 안, 여기처럼 혈류가 잘 흐르지 않을 때, 혈전이 많이 쌓일 때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오겠죠. 그럼 두 가지가 앞으로 나오겠네요. 됐죠?